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넋 놓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지. 아니, 괜찮아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컬은 가을 컬이거든요. 가을은 너무 초라한 것보다 약간 블링블링 컬이 살짝살짝 있어서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고 좀 뭐랄까 우수에 찬 느낌? 그리고 앞머리를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 살짝 분위기를 주는 게 가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제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가리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말아서 올려서 내려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워낙 품질이 좋으셔서 집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씩 레슨을 해줘야 손님들이 집에 가서 잘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손질하세요 하고 네. 요즘 이렇게 신발들이 자연스럽게 뻗는 게 흐름이죠. 네. 너무 단정한 머리보다 이렇게 털이 살짝살짝 해주는 털이 많이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턱 부분의 볼륨의 위치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줬어요. 진짜?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중에서 가채 머리, 가채 무게만큼, 크기만큼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냈었거든요. 요즘은 여성이 30대부터 많이 주름도 생기고 처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대 후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갱년기도 오고 하면서 위에 탑 부분에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런 머리 중심으로 볼륨을 조금 살려주는 게 좋겠죠. 위에가 좀 살아있어야 볼륨이 있으면 아래로 하중이 처지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피부도 처지고 얼굴도 처지는데 머리까지 처지면 안 되겠죠? 네. 안 처지겠습니다. 네. 집에서 살짝살짝 드라이 해주셔도 되고 집에서 그냥 제품 컬링 에센스 이거 조금씩 발라주시면 돼요.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니까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야겠죠? 집에 가니까 예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아들만 셋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처음에 파마머리 하고 들어오면 엄마 왜 꼬부리 했어요?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을 때 하고 큰 변화 없이 살짝 드라이를 만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마 머리 예쁘게 하고 왔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맞아요. 머리 짧게 자르고 가면 뭐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끝만 다듬었어요. 네. 옆머리는 살짝살짝 끝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쁩니까? 예쁩니까? 저 옆에 앉아 계신 손님 예쁩니까? 목소리 출연해 주세요. 네. 예쁩니까? 엄청 이쁘신데요. 미리 섭외한 거 아닙니다. 어때요? 예쁘죠? 짜잔. 짜잔. 원래 몸판이 이쁘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몸판도 이쁘시고요.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뚜렷하잖아요. 네. 몸판이 이쁜데다가 기술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앞머리는 가을이라 다른 때에 비해서 살짝 길게 그냥 내려놨어요. 분위기가 좀 여성스럽게 있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회사 대표시고 리더셔서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잖아요. 있어야 되는. 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여기다 칼을 만들었어요. 칼 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성숙미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리더처럼 또 대표님. 이 강한 카리스마를 조금 여기다가 실어드렸어요. 가을 느낌이 오신 나죠? 카리스마 이거.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가신다는데 예쁘게 잘하세요. 네.